이번 코딩 시뮬레이션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상정을 합니다. 물론 지금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없어요. 아직 없어요. 다 반자동이죠. 그런데 지금 시뮬레이션이니까 모든 차량이 완전 자율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가정을 해요. 물론 이제 사이버 트럭을 모태로 해서 이것을 이제 10등분 정도로 나눌 거예요. 10가지 종류, 10종류로 분화. 데리베이션이라고 그럴까요? 베이션, 딜리버티브, 파생상품이라는 뜻인데, 딜리버티브는 그냥 파생이라고 할게요. 이걸 왜 파생이라고 표현했느냐니까 다양한 크기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1인성이죠. 1인성 크기, 2인성, 4인성, 주로 화물 차량, 소형 화물, 또 중형 화물, 대형 화물 등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4인승 외에 뭐 10인승이나 20인승 등도 마찬가지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런 차량은 없어요. 근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기반으로 이런 차량을 제작한다고 상징을 하죠. 하고 그리고 소형 화물, 중형 화물, 대형 화물, 또 특수 화물도 있죠. 특수 화물 같은 경우는 뭐 포크레인을 옮긴다거나 포크레인 이동 차량 등등, 혹은 지게 차량 등이에요. 얘네들도 자율주행을 할 것이냐, 뭐 그거는 그때 일단 차치하고, 뭐 특수화물 차량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차량, 냉동 차량이라든가 냉동 차량 등등등을 상정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권역을 분할할 거예요. 도로와 권역인데, 도로와 권역, 뭐 신호등 체계, 신호 체계 등등인데. 요걸 조금 이전에 없던 개념을 좀 넣으려고 그래요. 어떤 개념이냐니까 지금 한국의 약 3,000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0개 읍면동을 이걸 단위권역이라고 표현할게요. 단위권역이고, 그리고 이제 시, 군, 구, 이걸 그 위에 이제 상위, 차상위라고 그럴까요? 차상위권역, 그리고 광역시의 와 도, 이걸 상위권역, 상위권역, 최상위권역이라고 할까요? 그냥 최상위권역으로 하죠. 권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이렇게 권역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단위권역, 이걸 1번이라고 할까요? 차상위는 2번.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교통과 물류량을 권역별로 분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단위권역 내, 단위권역이라고 하면 읍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읍면동 내에서는 1인성부터 2인성, 4인성까지 4인성 차량, 그리고 소형 화물 차량이 운행됩니다. 운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상위권역, 차상위권역은 10인성, 그리고 중형 화물, 그리고 상위 권역은 20인성, 그리고 대형 화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운행 노선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제주시 한경면이라는 곳에서 한경면의 어떤 지역, 신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신창으로부터 어떤 판포라고 하는 판포리, 신창, 여기가 신창이 신창리인가요? 신창리에서 판포리로 옮긴다. 옮겨간단 말이에요. 한경면 내부의 교통 수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옮겨가는 사람들은 뭐 많아야 한 명, 두 명, 대개의 경우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는 1인승 차량, 그러니까 한경면을 관할하는 단위권역에 할당된 차량들이 출동하는 거죠. 그래서 5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권역에 일정수의 소형 차량과 소형 화물 차량을 배치합니다. 일정수가 몇 개가 될지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할게요. 일정수가 중요해요. 이거 표시를 넣죠. 일정수에 소형 차량과 화물 차량을 배치하고 이 차량들이 단위 권역 내에서의 어떤 교통수요, 환경면 내부, 환경면 내의 어떤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옮겨가는 것들을 처리한단 말입니다. 소형 차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권역의 과 단위 도로라고 하죠. 단위 도로. 단위 권역 내에 있는 도로들은 폭이 좁고 뭐 비포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는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제주시 환경면에서부터 제주시로 간단 말이에요. 제주시. 그러면은 제주시내라고 할게요. 제주시내. 그러면 대략 이게 한 20km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주시 소속이죠. 시군구입니다. 그죠? 시군구. 그러니까 여기는 이동 권역이 어떻게 되나요? 이동 권역이 시군구 권역이 되고, 따라서 시군구에 할당된 차량들. 그죠? 시군구에 할당된 일정수의 차량들이 교통물류를 처리합니다. 교통물류를 처리. 그러니까 차량들마다 각기 자신이 교통물류를 수요를 처리하는 권역들이 지정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1인승 차량, 1인승 가량, 예를 들어서 가량 1인승 차량, 1인승 차량은 물론 지금은 없어요. 뭐 이런 게 더 가정합시다. 1인승 차량은 그 주행 권역이 특정 읍면동으로 특정되는 그죠? 그리고 또 뭐 10인승 차량이 있다 합시다. 10인승 차량은 그 주행 권역이 특정 시군구로 특정돼. 그죠? 그리고 20인승 차량은 또 다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각 차량마다 자신의 운행 뭐라고 해야 되나요? 권역이 할당되도록 이렇게 코딩할 거예요. 그죠? 그래 뭐 차량이 있으면은 그 차는 나는 환경면 소속이야. 혹은 나는 한림업 소속이야. 이렇게 자기 소속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차량은 자신의 소속 권역이 있다. 이거 이러한 소속 권역을 단위 수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수풀이에요. 그죠? 단위 수풀은 아니겠군요. 그냥 수풀 해야겠네. 단위 수풀은 어떤 의미로 쓰일 거냐니까 읍면동 있죠. 읍면동을 우리가 단위 수풀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위, 최하위 권역이 되겠죠. 요 단위 권역, 다른 말로 이것을 최하위 권역이에요. 최하위 권역. 그래서 그렇게 하면 10인승 차량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량입니다. 10인승 차량, 10인승 혹은 20인승 차량은 그 주행 경로를 일주 도로로 특정한다. 일주 도로가 뭐냐니까 제주도를 한 바퀴 뺑 바닷가를 따라서 제주도라는 섬을 한 바퀴 뺑 도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죠? 제주도를 한 바퀴 바닷가를 따라서요. 한 바퀴 도는 원형의 4차선 도로이고 길이는 250km 정도 돼요. 더 정도 돼요. 일주도로. 그러니까 특정 차량, 각 차량마다 자신이 운행할 도로가 특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각 차량마다 자신의 운행 경로가 특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차나 아무 곳이나 가는 개념이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이니까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권역과 자신이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가령, 또다시 가령입니다. 가령
한경면 판포리에서 한경면 판포리의 어떤 뭐 백번지 농가 주택에서 제주시 무슨 병원 한라병원이라 그럴까요? 병원으로 이동하려는 교통 수요가 있다. 수요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먼저 1. 한경면을 담당하는 단위 차량. 이것을 우리가 단위 차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 1사인승 차량과 소형 화물. 그죠? 단위 권역을 주행하는 차량을 단위 차량이라고 해요. 단위 차량. 용어가 중요하죠. 왜냐하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전에 뭐 별로 그렇게 있던 개념들이 아니니까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게 되고 새로운 개념에 맞는 용어들을 또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차 상위 근역을 주행하는 차량 이런 주용 화물 차량들 10인승 차량을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차 상위 차량, 차 상위 근역 차량 혹은 차 상위 차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상위 근역 차량, 상위 근역 차량 혹은 상위 차량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죠? 나중에 우리 코딩할 때 요 용어들 다 써야 되니까 지금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코딩 코드는 쇼미더 코드 방식으로 해서 대략 한 10번에서 20번에 나눠서 코드들을 쭉 구성하고 작성된 코드들을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한경면 판포리 100번지 농가주택에서 제주시 한라병원으로 약 몇 킬로 되겠나요? 약 한 40킬로미터를 이동하려는 교통 수요가 있다면은 그럼 먼저 단위 차량이 농가주택에서 수요자를 탑승시켜 어디로 옮겨가느냐니까 차상위 권역 차량이죠. 차상위 권역 차량의 주행 도로로 이동합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버스 정류소죠. 지금의 버스 정류소로 이동하고 거기서 두 번째 차상위 권역 차량으로 환승하는 거죠. 그죠? 환승하고 그다음에 제주시에 도착하죠. 제주시에 도착 후 다시 한라병원으로 이동하는 그 단위 차량이죠. 단위 차량으로 환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어떤 알고리즘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라병원 인근을 관할하는 또 단위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사인승. 그죠? 1사인승. 인승 차량으로 환승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탈 경우에는 보통 집 앞에서 한라병원까지 한 번으로 그냥 가죠. 환승 없이. 그죠? 근데 버스를 탈 경우에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버스 정류소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내려 또 목적지에 도착해서 버스 정류소에서 한라병원까지도 걸어서 가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방식은 그 지금 현행 방식의 이 어떤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방식이 없죠. 기존에는 택시 타고 버스 정류소까지 가서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 타고 가서 내려서 또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환승이 이전보다 많아진 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만들어져요. 잠깐 포맷을 좀 바꾸겠습니다. 포맷 앱으로 바꿀게요. 기존과 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도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환승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것인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방안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 모듈을 씁니다. 머신러닝이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처리해야 될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알고리즘이라고 방안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어떻게 하면 하는 환승 방법을 가장 편안하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람이 차에서 내리고 또 다른 차를 옮겨 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어떤 상그러운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환승을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장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저고도 차량이라고 그러나요? 차량? 그걸 뭐라 그러죠? 차량을 탑승하는 그 바닥면의 높이가 상당히 낮은 그 공항 내부에 운행하는 그런 버스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차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낮잖아요. 그래서 저고도 차량, 다시 말해서 탑승 계단이 없는 차량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이 탑승 계단이 없는 차량이 지금의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배터리 차량, 전기 차량의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탑승 계단이 없는 차량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상당히 편리해요. 특히 사이버 트럭 같이 그 프레임,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특이한 차량입니다. 그 자동차 산업의 혁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사이버 트럭은 가장 큰 특징이 차체, 우리가 차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차 프레임이 없어요. 그 차 그 자체가 차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와 같죠, 개. 그러니까 개를 보시면은 개는 뼈가 없잖아요. 뼈가 없고 가재나 뭐 이런 것들은 뼈가 없이 그 자신의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피 자체가 뼈죠.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생물인데 자동차 중에서 그런 형태로 나온 게 바로 사이버 트럭입니다. 아마 인류 최초일 것 같은데 세계 최초로 그런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고도 차량을 제작을 한다는 거고 사이버 트럭 기반이죠. 사이버 트럭은 그렇게 이런 저고도 차량, 그리고 바닥 지면으로부터 뭐 거의 뭐 10cm 높이의 저고도 차량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기반의 저고도 차량. 그렇게 되면은 내리고 탈 때 계단,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계단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아이들한테는 그 계단이 큰 장애가 되죠. 근데 이런 탑승 계단이 없이 이런 차량들 타보셨나요? 비행기를 타보셨으면은 공항 내부에 움직이는 차량들에서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차량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버스 정류소 대기에서 보통 대기하잖아요. 정류소를 보다 어떤 편안한 공간으로 재구성.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를 아주 초소형 카페 같은 아주 편안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환승을 아주 편리하게 구성을 한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부분이 이제 나올 텐데 어떤 부분이냐니까 바로 여기 일정수라고 하는 말이 지금 두 번이 나왔잖아요. 이 일정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그죠? 이 일정수를 결정하는 것. 어느 읍면동에 몇 대의 1인승 차량과 몇 대의 2인승 차량과 몇 대의 소형 화물이 배치될 것인지, 어느 시군구에 몇 대의 이런 차량들이 배치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으로 돌릴 겁니다. 머신러닝으로 돌리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딩, 다른 코딩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번 코딩도 머신러닝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머신러닝의 가장 주요한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이고. 근데 이 자율주행 메커니즘은 이미 테슬라가 자신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모든 기술들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공개한 기술도 있고, 그리고 아마 이게 오픈소스로 또 자율주행 기술 오픈소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관련해 가지고 컨소시엄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 뭐 현대나 뭐 LG나 다 들어 있습니다. LG 뭐 삼성 등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LG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LG는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컨소시엄에서도 마찬가지 공개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술이면 완전 자율주행을 구성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것도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우리 러스트라고 단어도 좀 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정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수를 결정. 각 읍면동, 그죠?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에 배치될 차량들의 각종 차량이죠. 다양한 크기의 차량,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차량들의 일정 수를 결정하는 거. 이게 머신 러닝이 또 하는 모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요거는 이미 외부에서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쓰면 되고, 뒤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건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코드를 짜야 되는데, 다행히도 MIT 대학에서 비슷한 걸 또 했어요. 그래서 MIT 대학과 스탠퍼드에서도 비슷한 걸 한 걸로 기억나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어떤 성과, 연구 성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 또 파이썬의 관련 라이브러리, ML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도 쓰고, 그리고 또 구글도 있죠. 구글의 AI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구글 AI 라이브러리도 같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굳이 우리가 무슨 새로운 이론과 이런 걸 만들지 않더라도 어쩌면 간단하게 쉽게 이걸 결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니까, 요 결과물은 이제 초소형부터 초소형 차량 1인승 차량입니다. 부터 해서 초대형 차량은 거의 50톤급 화물 차량이죠. 초소형 차량은 뭐 1인승 소형 차량부터 해서 요 초대형 차량 각각의 필요 대수를 산출하고, 또 두 번째, 전국에 약 3천여 읍면동 각각에 배치되어야 할 차량의 종류와 대수를 결정, 산출하는 거죠. 산출하고, 또한 계속해서 어느 읍면동에 항상 뭐 5대의 차량이 있어야 된다, 6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 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기본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는 할 알고리즘. 그죠? 그래서 어떤 읍면동에 무슨 행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경면에서 뭐 들꽃 축제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차량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필요한 차량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 다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다 사람이 하던 걸 사람이 하지 않고 시스템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 목표는 일단 제주도를 시범 지역으로 상정합니다. 지역으로 상정을 해서 제주도 내에 지금 현재 약 몇만 대인가요? 15만 대 정도 있을 거예요. 15만 대의 각종 차량을 우리가 구성하는 사이버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 방식의 다양한 크기 차량 일정 수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기본 코딩 목표입니다. 역시 또 일정수라는 말이 나왔죠. 이 일정수가 결국 우리가 지금부터 코딩하는 데 있어가지고 머신러닝 부분이 처리할 부분이고, 그리고 코드 자체는 전통적인 코딩 방식과 그리고 머신러닝 방식을 다 이제 혼용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코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색깔을 까만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글자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코딩은 전통적 코딩은 우리가 그러니까 전자여권 시스템이죠. 여권 시스템 코딩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니까 전자여권 시스템에서 사람이 들어가던 자리를 자동차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럴 것입니다. 이거 다음에 머신러닝 코딩이죠. ML 머신러닝 코딩은 또 상당히 재밌는 도구들을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ML 코딩할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파이썬과 관련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 라고만 말씀드리고, 실제 사용할 도구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도구들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부분, 경제적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경제적 시뮬레이션은 기존 15만 대 차량의 총 유지 비용, 만 대 차량의 총 유지 비용, 그러면 차량 감가상각, 그리고 연료비, 뭐 휘발유를 쓰거나 경유를 쓰거나 뭐 LPG를 쓰거나 하는 연료 비용이죠. 그리고 간접비도 있어요. 간접비용. 그 간접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의 어떤 주차를 위한 공간, 뭐 주차 공간이라든가, 혹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차를 수리하거나, 혹은 뭐 엔진 오일을 갈거나, 혹은 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거나 등등이 간접비용이에요. 요 비용이 제가 얼핏 알기로는 제주도만 해서 약 1.5조 원 정도를 알고 있어요. 연간. 요 비용이 제주도에서 1.5조 해서 약 2조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연간입니다. 연간인데, 요 금액을 만약에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교통체계를 바꾼다 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그죠? 얼마 정도로 될 것인지.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연간 몇천억 수준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의 1 수준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그러니까 기존 대비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은 해요. 근데 그럴지 않을까, 어떨지는 실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니까, 그럼 차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의 차량 설계도가 있다 어쩌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차량을 수입을 할 때도 없죠. 왜냐하니까 이런 차량이 없잖아요.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에 관련해서 설계 도면과 관련 특허들, 자율주행 방식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인승부터 초대형 차량 각각을 어떻게 할 순 없죠. 그죠? 그래서 1인승부터 50톤급의 화물 차량을 사이버 트럭과 같은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가 팩토리, 그죠? 한국식 기가 팩토리죠. 기가 팩토리가 뭔지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팩토리를 한국의 어떤 특정 지역에 건설, 건축한다고 상정을 하고, 그리고 매달이죠. 매달 5,000대에서 10,000대 규모로 생산한다고 상정합니다. 한다고 상정을 해서, 자, 그런 다음에 첫차에 제일 먼저 순차적으로 적용해 본다는 거예요. 일단 제주도를 시작으로 인근 광역시도, 우리나라의 광역시도가 11개가 있나요? 시도 11개 광역시도에 하나씩 원 바이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 바이 원 바이 원이죠.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는 부산 광역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경상남도를 하고, 뭐 다음은 뭐 광주 광역시를 하고, 이렇게 원 바이 원으로 땅땅땅땅 진행한다고 상정을 하고, 그리고 기존 차량을 이거 사이버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다고 또 상정합니다. 이런 차량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죠. 완전 자율차량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다고 상정. 물론 제주도에서 만약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이 여기에 동의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지 어떨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뭐 사실 뭐 그럴지 어떨지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일단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 실제 동작하는 코드,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목표이지, 그 시스템을 누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이용할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건 또 우리 또 관심 분야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상정을 해서 한번 쭉 코드를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예요.